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듬감 있게 리커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리커버리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공을 치고 나서 다시 이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 준비 과정을 말하는데, 이 준비 자세로 돌아올 때 테니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공을 치고 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치고 사이드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배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먼 거리를 치고 돌아왔을 때랑 내 주변에 있는 공을 처리하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올 때랑 스텝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전에 배웠던 사이드 스텝을 이제 언제 활용을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사이드 스텝이라는 거는 내가 먼 거리를 돌아갈 때 좀 효과적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포핸드가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공을 치고 나서 돌아올 때 먼 거리를 한 발 한 발씩 걸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다음 공을 미리 쳐버리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이드 스텝 한 번, 두 번 정도로 이렇게 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사이드 스텝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여기서 치고 나서 바로 사이드 스텝을 쳐주는데, 자, 이거보다도 치고 나서 다리를 한 번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한 번, 두 번 정도로 돌아와주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사이드 스텝과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백핸드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먼 공을 치고 쭉 치고 나서 크로스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사이드 스텝은 사실은 스플릿 스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스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드 스텝은 여기서 돌아오는 과정, 자, 이거 자체가 이미 스플릿 스텝의 느낌이 나죠. 우리가 스플릿 스텝이라 그러면은 스플릿 뭔가 이렇게 쪼갠다는 느낌의 발을 이렇게 나눠주는 스텝을 말하는데, 이 사이드 스텝은 떨어지면서 착지 동작에서 이미 발이 나눠지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내가 여기서 치고 스플릿 스텝을 또 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공을 칠 때는 돌아오면서 사이드 스텝을 떨어지고 그 다음 동작을 이렇게 이어가는 느낌으로 스텝을 항상 쳐주시면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공을 칠 때 사이드 스텝을 쳐버리면 사실 리듬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근처에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리듬감도 사라지고 굳이 사이드 스텝을 치지 않아도 되는 거리를 사이드 스텝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리커버리는 무조건 사이드 스텝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거리에 있던 공을 치던 간에 돌아오는 과정을 다 사이드 스텝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변에서 이제 공을 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그 스플릿 스텝 영상에서 스플릿 스텝을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뭐 다리를 벌려서 한 발 한 발씩 움직이던가, 이때 스텝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한 발 한 발씩 발을 이제 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을 치고 나서도 뭔가 한 발 한 발씩 걸어오는 느낌의 스텝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 발 한 발씩 걸어오는 이 스텝을 어떤 루틴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지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워밍업을 하거나 뭐 스트레칭을 할 때 보시거나 아마 해봤을 거예요. 자, 다리를 벌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스트레칭 많이 하죠. 그렇죠? 가까운 공을 치고 나서 돌아오는 스텝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을 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한 번이 앞으로 왔으면은 한 번은 뒤로 꼬아주는 거죠. 자, 백핸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치고 하나, 둘, 셋, 넷. 이 네 발 안에 보통 공을 치기 때문에 스플릿 스텝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좀 지금처럼 템포가 느린 공을 칠 때는 네 발을 딛고 스플릿 스텝을 만들어주는데요. 해보겠습니다. 포핸드, 백핸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착지. 하나, 둘, 셋, 넷, 착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3 스텝. 좀 더 랠리 템포가 빠르고, 좀 상대방이 좀 가까운 데서 공을 치는 경우에는, 이제 세 발에서 공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 치고, 1, 2, 3, 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고, 1, 2, 3, 착지. 자, 2 스텝 갑니다. 바로, 치고, 1, 2, 착지. 치고, 1, 2, 착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랠리 템포가 꽤나 빠른 경우에는 공을 치고 나서 한 발을 딛고 바로 스플릿 스텝을 만들어줘야 돼요. 원 착지, 그 다음에 원 착지, 뭐 또는 원 착지, 다시 원 착지 이런 식으로. 테니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두 가지 리커버리 스텝,
먼 거리를 치고 따로 스플릿 스텝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이드 스텝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주변에 있는 공을 칠 때 내가 좀 더 느낌 있게 리듬감 있게 스텝을 칠 수 있는 이런 스텝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스텝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또는 워밍업 하거나 주변에 있는 공을 칠 때 이런 스텝을 쳐주시면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매끄럽게 보이고 뭔가 고수필이 많이 나는 그런 스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포 스텝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